욕하시더라고요? 빠지시면 안 돼요. 자, 175페이지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백섬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보면 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무효로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백삼조가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판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나쁜 짓을 말합니다. 그죠? 나쁜 짓.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하고 뭐 도박, 뭐 첩계약,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문제를 틀리진 않으시겠죠? 그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요새 말만은 뭐죠? 유치원에서 잘못 배우신 분들이니까 요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미로 말씀드리면 TV 볼 때마다 좀그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게 첩이 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뭐죠? 상속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뭐죠? 첩의 자식이 억압과 굴욕 속에도 그죠? 꼭 뭐죠? 첩의 자식이 또 잘생겼어. 미남이에요. 꽃미남이죠. 억압과 굴욕 속에서 뭐죠? 열심히 노력해서 뭐죠? 뭐 회장님의 후계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요새는 한류 때문에 드라마를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 사람들이 자꾸 이 한국을 첩이 허용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속에 뭐죠? 세컨드 첩이 등장하고 그죠? 첩이 뭐죠? 첫째 마누라한테 뭐라 그래요? 형님 형님 그러고 또그 회장님이 뭐죠? 이렇게 비난도 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축첩이 뭐죠? 허용되는 나라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또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이 도덕적 관념이 좀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돈 많아서 회장님이 되면 이쁜 뭐 세컨드를 둬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 내용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보면은 꼭 등장하는 게또 누가 등장하죠? 재벌이 등장하고, 그죠? 재벌 회장님 나오고, 회장님이 나오면 또 성격이 좀 그지 같잖아요, 그죠? 그지 같고, 그죠? 이쁜 여자 밝히고, 뭐 이런 식의 전형화된, 제가 재벌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벌이 나오는데 회장이 먼저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재벌 2세를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드라마만 키면 막 모든 내용이 막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또 드라마에 여자가 이쁜 여주인공 등장하면 오로지 그 뭐죠? 그 드라마 흐름은 뭐예요? 오히려 뭐죠? 이쁜데 재벌 2세 보고 어떻게 개무시하고 그죠? 개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오히려 뭐죠? 뭐 사랑이 딱 서서 뭐죠? 둘이 결혼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이 뭐예요? 재벌 2세와 결혼하는 게 끝이라면, 어우, 재벌 2세면 얼마나 막그 드라마 보다가도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참 보면 좀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죠? 계속 볼까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이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말은 뭐 하지 않다는 얘기냐면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면. 법률조의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나쁜 짓이 아니지만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과 관련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문제죠.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근데 뭐할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처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싸우는데 뭐 나간대요. 그래서 좋다. 우리 언제 나갈 건데? 오후 2시에 나간대요. 그러면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별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이 아닌데. 이 아줌마가 오후 2시가 됐는데도 안 나가요. 그랬더니 제가 뭐 했냐면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와이프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인 거죠. 그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뭐할 방법은 없어요?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 되니까요. 혼인 예약도 마찬가지죠. 혼인 예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때 첫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깜방 거죠. 우리가 27에 꼭 결혼하자. 이게 뭐죠? 혼인 예약이잖아요. 뭐 중학생 첫사랑을 하면서 혼인 예약하는 게 무슨 나쁜 일이냐 말이죠. 근데 문제는 27에 돼 가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가 뭐할수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중학교 때 예약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뭐 한다면요? 결혼을 한다면 그야말로 뭐죠?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혼인 예약도 강제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게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자체는 물론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했더라도 뭐할 필요 없어요? 죽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이고도 1억을 뭐죠?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할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일단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 것이고,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법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법정에서는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정당하게 증언했다 하더라도 돈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죽이란 돈뭐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거다. 왜냐하면 뇌물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물론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의 동기가 밀수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동기가. 제가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칼을 구입했거든요. 칼을 구입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저의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자, 판례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는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뭐 하시려고요? 아,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은 뭐죠? 무효가 되니까 돈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제가 홈플러스 가서 아줌마 여기 사시면 어디 있습니까? 칼 사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 않고 어떻게 해요? 유효한데, 제가 캐시 아줌마 앞에다가 사시미를 4개를 탁 끌어놓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칼을 많이 사달래요? 된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당신에게 칼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일단은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했죠, 그죠?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예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뭐 할 수 없죠?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요. 작년인가 그 같은데요. 아주 티웨이인가 어떤 항공사에서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그 여성 승무원들을 채용하면서 각서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혼인하면 뭐죠? 폐사한다. 반사회적이죠. 동의하시나요?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제가 여승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하고 뭐죠? 결혼하면 뭐 해야 돼요? 퇴사해야 된다면 혼인을 뭐 하게 돼요? 망설이게 되고 저의 뭐가 제한되고 있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거니까 그러한 각서는 뭐죠? 반사회적이고 무효인 거죠. 저는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꼭그 여승무원이 처녀여야 되나요? 기장이 왕인가? 그러면 남승무원은 뭐 넷인가? 아니 이게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많았죠. 은행, 그죠? 은행 같은데 여자분들 근무하실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지점장이 왕인가?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게다 있어, 그죠? 저는 진짜 이해 못하겠는 게 요새 빙의 타면 그러잖아요. 여승무원들은 뭐 무슨 뭐죠? 안전요원이고 그러니까 객이지 말고 뭐 지시 안 따르면 뭐 항공법에 처벌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줌마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위급할 때 되면 그 승무원들은 뭐죠? 안전요원인 거잖아요. 그죠? 승객들도 막 구애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센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아줌마가 더 힘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리고 막그이 옷도 그잖아요. 막뽀 삐딱고 이렇게 하이힐에다가 치마 입고 몸 비친 짓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승무원들 복장도 뭐예요? 운동화에다가 바지를 입혀야죠. 그래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냥 막 뛰어나가서 막 비상문도 열고 막 승객들 구자고 그러지. 막 거기에다가 치마에다가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막뭐 이게 아우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이게 뭔가는 그,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키도 보고 그죠? 몸매도 보고 막 그런다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그 뭐죠? 이렇게 쌀가마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체력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옮겨 막 나르는 거. 막 이런 거 측정하고 그죠? 그래야 정상. 아니, 그분들이 무슨 커피 타라주는 게주 업무가 아니라 뭐죠? 안전요원이고 위급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들이라며 신발도 절대로 하이힐 신으면 안 되죠. 저는 한국 개전해 가지고 승무원들 다 뭐죠? 운동화 신어야 되고요. 치마 입으면 안 돼. 치마 입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죠? 바지 입어야 되고 막 저는 그렇게. 그래서 외국 항공사 보면은 아줌마들 많더라고요. 요새 승무원들 아줌마도 많으시고 딱 봐도 힘세게 생겼잖아요, 그죠? 막 딱 봐도 외국 항공사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날픈 아가씨들이 그죠? 그냥 이렇게 막. 아유, 아무튼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항공사들이 대부분 재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항공사가 재벌이니까 얘네들은 그 뭐야 사회물정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들 편하게 뭐죠? 그뭐 옛날 갑질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승무원은 이쁘고 막 이상한 놈들 아무튼. 그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부부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혼은 뭐죠?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거, 그렇지라고 하면서도 답은 다른 거 선택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거는 위헌인 거예요. 그 법은.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건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따라서 그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처에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하면서 조건은 뭐죠? 1번.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요 판례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팔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제한을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이혼하면 반환하겠다.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죠? 제한하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10억짜리 땅을 줬는데 이혼하면 뭐죠? 돌려줘야 된다면 밤마다 좁혀더라도 뭐하기 힘들어요? 이혼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요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혼하면 뭐죠?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 뭐합니까? 이혼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네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항상 시험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첫째. 중요하죠?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한 놈은 또라이인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내기 싫은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얘기는 뭐죠? 당연한 것이고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지우셨는데 그거 했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그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뭐죠? 유효하다. 혹시 반사회적이지 않은 건가요? 반사회적인 거 아닌가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 그 짓을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 채무 회피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깝죽대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뭐죠? 갚기 싫어서 뭐죠? 미적미적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전에 한번 이런 거 있었어요. 마늘밭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전라도에서 그 마늘밭에서 뭐죠? 얼마였죠? 그때 60억인가? 600억이요? 100억인가? 아무튼 그죠? 갑자기 뭐죠? 동따발이 발견돼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포크레인 들고 어떻게 뭐 뒤져봤더니 여기서 뭐 600억인가 100억인가 얼마인가 뭐죠? 현금 따발이 발견됐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뭐죠? 요 밭 주인의 처남이죠. 처남이 뭐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뭐 100억인가 60억인가 번 거죠. 근데 이 인간이 뭐죠?
깜빡을 갖게 생겼으니까 요 매형한테 가가지고 매형한테 매형 제돈좀 보관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죠? 보관 계약. 이게 뭐예요? 임치 계약이거든요. 보관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매형이 이제 1,000원을 위해서 먼저 100원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때는 5만원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피가 크니까 뭐죠? 마늘 밭에다 어떻게 파묻어 놨는데 우연치 않게 팔 때마다 돈이 나와서 뭐죠? 걸렸다.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임치 계약은 무효유예예요. 유효죠.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범죄 자금을 뭐죠?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이면 뭐죠? 당연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뭐죠?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와, 이게 참 그렇더라고. 이게 그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그 뭐죠? 하면은 12개월 징역? 징역 한 1년 정도 산대요. 1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빠에 뭐죠? 돈을 모아서 숨겨놓고 나서 이제 뭐 신분 세탁을 하는 거래요. 자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죠? 형을 살고 나오면 뭐가 남는 거죠? 돈이 남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자기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뭐죠? 합법적이 된 거잖아요. 형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년 살고 뭐죠? 10억, 100억 이렇게 벌려고 일부러 뭐죠?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삶이 힘드니까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안 걸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뭐죠? 돈을 끌어 모은 다음에 일부러 뭐죠? 걸려가지고 돈은 뭐죠? 숨겨놓고 처벌받으면 이제 뭐죠? 신분도 뭐죠? 세탁이 되니까 로또 복권보다 더 짭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형이 1년이면 안 되죠. 그죠? 한 100년 이쯤 돼야 뭐죠? 아니, 그죠?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너 1년 깜빵 갔다 오면 100억 줄게. 그러면 갈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또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게 또 돈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경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100억을 내면 한 3, 40%는 국가가 세금으로 떼어가잖아요. 나머지 돈으로 이제 뭐죠? 당첨금으로 나눠갔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얘네들이 한 10%, 5% 정도만 떼어간대요. 그럼 나머지는 95% 뭐죠? 당첨으로 주니까 도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전한 이런 정상적인 데서 하면은 당첨될 확률이 없지만 여기서 하면 뭐죠? 오히려 뭐죠?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는 돈도 많이 모이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범죄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많이 나는 게 뭐죠? 투기행위죠, 투기.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투기행위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분들 청문회 하면 꼭 요게 나오죠, 그죠? 그죠? 뭐 세금 안 내고 있고, 그죠? 제가 작년에 올해죠, 진짜 놀랬던 건 여자분 대법관. 대법관 후보자인 분이 막 벌금 세금 잔뜩 안 냈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옵니까? 위장 전입도 나오죠? 그죠? 이게 뭐예요? 투기행위. 그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인데, 법대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 1학년 때 욕을 배워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어렸을 때 욕을 배우니까, 이 세금을 안 내면서, 뭐가 없어요? 법조인들은 죄책감에 결여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다. 투기하면서도 뭐죠? 죄책감에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죠? 투기하면 왠지 막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뭐예요? 투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해요? 투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위장전입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은 기본이 뭐죠? 3세판이잖아요. 위장전입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젊은 나이에 뭐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 거니까요.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세금 내지 말고요. 그죠? 웹하라 뭐죠? 투기도 좀 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끝입니다. 교재는 이제 얘가 나오니까 일본 학자 분리 방식에 따라서 교재 분리해 놨는데,
대부분이 이런 거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수험전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77페이지예요. 17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동기불법. 결론이 뭔가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에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죠. 그죠? 효과. 자, 일단 효과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첩기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말은 결국은 누구의 첩이 대주기를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첩 대줄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쁜 짓 한 놈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형태의 사례가 나오는 거죠.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돼서 다이아 반지도 준비하고 촛불도 켜놓고 프로포즈 한 거죠. 사랑해. 내 첩이 돼주겠니? 이러면 반응이 뭐에 대해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주겠다라고 하면 뭐죠?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물론 첩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뭐 대줄 필요 없어요? 첩 대줄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누구 거냐?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민법 규정 때문에 그 반사적 효과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을에게.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을은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인 사람은 피해자를 말하고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딸 데리고 있다. 인질범인 거죠. 그죠? 네 딸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 붙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붙였거든요. 물론 인질범을 석방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니까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줬어요. 주고 나서 범인을 잡았어요.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준 사람 누구죠? 피해자죠. 불법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항상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요?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매매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을이 갑에게 3억 원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이돈 받고 너한테 넘겨줄 순 없다 해서 병가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번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한 거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은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누구죠? 병이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죠. 이게 채무 불행이죠. 왜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우리가 계약법의 채권법을 자세히 보는데,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을이 갑과의 매매 해제했다면 3억 원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야 돼요. 연 5%. 따라서 3억 플러스 이자에서 알파에서 갑이 을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죠. 위법행위죠. 따라서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을이 벌수 있었던 돈이 뭐예요? 손해인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벌수 있었죠? 2억 벌수 있었죠? 그러면 이행이익 해가지고 2억 원은 손해배상죄로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고 등기해줬더라도 5억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다 줘야 돼요. 3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갑은 민사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형사 문제를 겁니다. 이게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요. 우리 검사들은 이 배임죄는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보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냐?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지. 절대로 이중매매를 할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뭐죠? 완전 3점 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예외죠. 항상 유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은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이미 요토지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첫째,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무효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다만 을은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험 문제 답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죠? X를 만들어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만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대위.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물권과 같은 권리는요. 절대권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과 같은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등기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지 소유권은 아직 없죠. 근데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 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뭐죠?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은 179페이지에 이중매매와 뭐예요? 유사한 법률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죠? 요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판례까지. 자, 한번 좀 지어볼게요. 자,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반사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죠? 줄이면 이게 뭐죠? 이중매매 법률이고 이중매매에서 누가 그런 거죠? 제2매수인이 그런 거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함으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두 번째, 명의 신탁이 있어서 명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있어서 제3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책보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일단 명의 신탁은 쉽게 말하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명의 신탁이라고. 명의가 이름이잖아요. 그죠? 명의 신탁이 뭐죠? 이름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땅이 뭐죠? 넓어서 해피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 한번 해보래요. 와이프가 막 말리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땅이 많은 것도 문제잖아요. 청문회 가서 농수도 안 짓는데 무슨 강원도 땅이 뭐 왜 5만 평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만나서 야 친구야 나 이번에 장관 청문회 가야 되거든.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좋대요.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명의신탁 계약이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주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막 걸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빙산의 일각인 거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천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대한대로 어떻게 해요? 안 걸리게 막 사전 작업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예요? 걸리는 것들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뭐죠? 빙산의 일각 숨어있는 게 더 많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갑이 뭐예요? 청문회 갔다가 완전히 뭐죠? 빨개 바뀌어지면서 개차반이 되면서 뭐죠? 장관도 못 되고 뭐죠? 이미지만 더럽게 됐는데 을이란 놈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어요.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이러한 을의 배신행에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뭐해 먹었어요?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겠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지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할 점유 취득시효라는 제도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순수히 등기해주냐 말이죠. 등기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주겠다 짜자 해가지고 21년째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주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소유자가. 이때 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의 배신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복잡하지만요.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자, 명의신탁도 지금 가짜로 등기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달라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거죠. 갑이 이중매매도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이중매매와 똑같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갑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다면 무엇과 똑같아요? 이중매매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없이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하단에 179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